네, 안녕하십니까. 텐아시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람쥐, 다람쥐. 예, 아, 개묘년 토끼의 해죠. 토끼띠 김준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설에는 이제 뭐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뭐 인사도 하고 하니까 대전에 갔다가 대전에 이제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여동생이랑 형이랑 이렇게 막 다 스케줄 요새는 이제 다 같이 뭉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예전에 한 번에 싹 모였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만나는 그런 느낌이에요. 좀 씁쓸하지만 그렇게라도 뭐 가족을 보는 게 이제 설 계획이고요. 그리고 또 제 2의 가족인 또 우리 지민님 집에 어떻게든 입성해서 인사드리고 하는 게 저의 설 계획이자 올해 가장 큰 계획입니다. 예. 네, 텐아시아 구독자 여러분. 아, 제가 작년에 제 아는 그 존경하는 그 분한테 들었던 사자성어인데요. 사자성어가 아니구나. 고사성어인가? 아, 어찌됐건 텐아시아 구독자 여러분. 예, 제가 좀 유식한 척 하려다 벌써 무식이 티가 났는데요. 근자열 원자래라고 합니다. 올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먼 사람도 오고 돈도 오고 주식도 상한가치고 일도 많이 잘 된다. 그래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 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개묘년 새해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